어머님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오늘의 해결사.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님. 되도록 이제 조금 이제 야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. 이제 절인 음식들이 많고요. 예, 절인 음식들이 많은데 절인 우리 아이들 소금은 이제 짜게 먹으면 이제 식탐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절인 음식보다는 될 수 있는 이제 생야채 위주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고 야채 생으로 이렇게 씹을 수 있도록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버지 이제 입맛에 되게 맞춰져 있어요. 네. 그 근데 아빠 아버지 대부분 이제 어른들의 입맛은 되게 짜게 짜고 먹고 맵고 뭐 맵고 자극적으로 먹는데 근데 아이들의 입맛과 어른의 입맛은 달라야 되거든요.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.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면 한 이 정도는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만 이제 들어서 들어보시고요.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연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다음 식사 때 약간 보충해 주시든지. 지연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? 식사할 때? 뭐야? 밥 한 번, 반찬 한 번. 그리고 한 입에 너무 많이 넣었어. 한 입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한 입에는 입에 우리 지연이 예쁜 입에 딱 들어갈 만큼만. 이거보다 한 3분의 2만 먹으면 좋아. 이거보다 한 3분만 먹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음식 얘기인데요. 제 예, 집에서 저녁에 그날 먹었던 음식들을 지연이하고 같이 적어봤어요. 입안에 들어간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물까지도 지연이가 이거를 적으면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먹고 있나를 자극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고 있고 우리 애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일기 적는 거 못지않게 음식 일기, 음식 일지를 적는 게 중요해요.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려는 지은이. 그다음에 내쉬면서 올라가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펴지 말고 이 정도만, 이 정도만 이 살이 많기 때문에 올라온다. 우와, 너무 잘했다. 이렇게요? 잘하네. 얼마 후 병원에 찾은 지은이 과연 체중의 변화가 있을까요? 600g이 줄어든 지은이의 몸무게 꾸준히 노력해서 더 건강해지길 바랄게요.